회식 장소는 건대 입구역 근처 더 클래식 500 호텔 뷔페 라부트. 토요일 영업이 끝나고 이곳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아, 익숙한 목소리가 아니셔서 놀라셨죠? 사장님이 식히 가기가 바빠서 대신 나레이션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뷔페 소개 겸 회식 브이로그입니다. 뷔페는 3층에 있습니다. 7시 반 입장인데 조금 일찍 왔네요. 입구에 옹기종기 모여 사장님을 기다려봅니다. 이전에도 뷔페에서 회식은 종종 하곤 했었는데 이 요점이 생기고 이렇게 다같이 모인 적은 처음입니다. 사진도 한번 찍어봅니다. 사장님이 도착하셨습니다. 그 둘이 뭐 먹는 거죠? 햄버거 먹었어요. 대충 먹었어요. 짱! 저 감자튀김 먹었어요. 감자튀김은 감자튀김 먹었어. 아, 감자튀김 먹었어. 많이 못 먹을까 봐 걱정하는 영혼입니다. 그냥 이때가 김밥인 것 같아. 그건 아니네요. 오늘 같은 나도 또 늘릴 수가 있어. 시간이 되었으니 입장해볼게요. 세상, 저의 인원이 많네요. 들어와서 앉으니 자리에 놓인 잔에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샐러드 코너엔 파마산 치즈가 통으로 있었어요. 상윤이가 사고 싶어서 알아보니 170만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왜 사고 싶을까요? 식물 파트는 다들 안 좋아하시니까 빨리 넘겨볼게요. 와, 이게 시작의 정석. 저 동그란 튀김은 관자인 줄 알았는데 맛살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단호박 두부가 취향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여러 종류의 회를 이렇게 따로 담아주더라고요. 초밥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흔히 만날 수 있는 소바, 피자 다 먹을 자신이 없어서 오늘은 패스. 새우문어 조개 그라탕, 장어 강정, 고기도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요. LA 갈비, 양고기, 소고기 부채, 쌀, 와규, 폭립, 닭다리도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 종류의 만두도 있었습니다. 디저트들도 잔뜩 있네요. 눈이 즐겁습니다. 예. 다양한 음료에 탄산수까지 있었어요. 이곳 아이스크림은 하겐다즈입니다. 편의점에서 2 플러스 1 해도 손이 안 가는 그 아이스크림. 맛을 고르면 직원분이 직접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따끈따끈한 치아바타와 바질 치즈볼이 맛있었던 첫 접시. 이것은 모다본 친구의 접시입니다. 영훈이는 개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돼. 일단 안될 것 같아. 아, 너무 궁금한데? 내가 궁금한 거 못해서. 아예 이게 또 먹을 때 하는 게 꿈이고.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궁금해하지 말걸. 두 번째 접시. 외로구이가 부드럽고 달달 짭짤하니 너무 맛있었어요. 민트 젤리는 뽕 뽑는 친구의 접시입니다. 다 먹을 수 있을까? 그에 비해 제 접시는 별 볼일 없네요. 이제 상윤이 접시를 대신 찍어보겠습니다. 누가 뷔페에서 초밥을 이렇게 플레이팅할까요? 정답, 저희 1호점 점장님이십니다. 전복과 홍게.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디저트를 모아봤습니다. 얼추 맞습니다, 사장님. 상윤이는 못 먹어본 하겐다즈까지 털어왔습니다. 음식에 지쳐버린 친구들도 보이네요. 커피와 멜론으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회식 끝.